전통 우완의 궤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속 151km의 묵직한 투심은 물론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구질을 장착한 에디 버틀러. NC 다이노스가 최근 현역 메이저리거 버틀러와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앞서 마이애미 마린스 현역 투수 듀류 루친스키도 청원행을 확정 지으면서 NC의 외국인 투수 영입은 마무리됐습니다. 두 명 모두 빅리그 현역으로 역대급이라는 평가 속에 홈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NC는 내부 분위기 쇄신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리그가 끝나자마자 신임 사령탑에 이동욱 수비 코치를 전진 배치하고 손민환과 이호준, 이종욱 등 베테랑 선수 출신들을 코치진에 대거 선임했습니다. 전 올해 타격 코치로 돌아왔고요. 네, 내년 시즌에 강력한 타선으로 한번 멋진 야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수들과 호흡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야구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야구, 그다음 데이터 야구를 이제 표방해서 그 다이노스만의 색깔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합니다. 파격 행보의 배경에는 내년 새 야구장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새판짝에 나선 NC 다이노스는 내년 가을 야구에 복귀해 신흥 야구명가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포수와 마무리 전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내년 2월 애리조나 전지훈련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대현입니다.